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 숨가 꼭 그린 그리는 운초 갤러리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생활 숨가 꽃 그림은 요즘 튤립의 잎이 쫙 펼쳐지고요.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제가 튤립은 보지를 못했는데요. 땅속에서 올라오는 잎은 저번 주에 보고 왔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농부님 댁에 가서 그래서 오늘 그거 그릴 거예요.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자, 어렵지 않고 쉽게 설명드리고요. 간단하게 그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색하고요. 하얀색 좀 쓰도록 할게요. 해서 조금 밝은 색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물이 많으면 이렇게 훑어내라 그랬었지요. 완전히 섞어주세요. 물감을 완전히 섞어준 다음에 붓끝에 또 붓털이 좀 빠지고 있어요. 빼주고요. 빼준 다음에 다시 끝에다가 조금 묻혀줍니다. 물이 많으면 여기서 훑어내야 됩니다. 아니면 걸레에 흡수를 시켜도 되고요. 붓은 아래로 향합니다. 이쪽에서 진하게 그릴 거예요. 자, 이 아래 면을 너무 좁지 않게 좀 밀어서 좀 넓게 시원하게 빼주도록 할게요. 측면으로 한 번에 그리기가 힘들면 두 번의 터치로 연결해도 되니까 이 부분을 좁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좀 꽃이 예쁘고요. 자, 이거에다가 보라색을 또 살짝 섞어 보겠습니다. 잘 보이도록 제가 색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자, 먼저 그려놓은 꽃잎 위로 살짝 좀더 옵니다. 여기 살짝 넓혀주고요. 다음으로 다시 여기 위로 여기에서 살짝 이번에는 위로 오겠습니다. 위로 펼쳐줄 때는 어때요? 이 붓을 밀어주라 그랬었죠? 여기가 둥글게 그리고 싶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붓을 좌우로 밀어주게 되면 요 위에 넓이가 여기보다 좀 넓게 되는데 그거는 선택을 할수 있어요. 자, 이 공간이 나왔습니다. 다섯 이파리 다섯 꽃잎장을 할게요. 여기서 너무 올라가지 않고요. 이 선에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와도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색이 보이실까요? 보이죠? 자, 이 보라색하고 첫 번째 해놓은 컬러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은 다시 터치를 보라색이 있는 그 끝부분을 다시 이 부분에다가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두 번의 색깔을 터치를 하고 꽃을 그리실 때 제가 제 얼굴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바닥에서 많이 올려드렸는데 오늘 보면서 설명하면서 전달해 드리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고 그리기가 쉽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공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하얀색을 쓰고 있잖아요. 하얀색으로 이 방법 색의 변화 주실 때 붓을 색깔을 바꿀 때는 씻어줘야 됩니다. 씻어줘야 되는데, 자, 저는 확연히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하얀 부분만 묻혀져가지고 묻혀서요. 여기 한번 이렇게 컬러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들어와서 자, 살짝 끝까지 가지 말고요. 여기 끝까지 오게 되면 여기에 혹은 하얀색을 묻혀놨기 때문에 이 톤이 그대로 나와버리면
여기와 이 보라색의 연결이 안 되고 통일감이 좀 없겠지요. 그래서 이 하얀색을 쓰실 때까지 내려오지 마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나는 여기가 예뻐서 여기도 좀 색을 두 번의 투 터치로 색을 좀 넣어주고 싶네 하신 분들은 마르기 전에 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요. 연결만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꽃은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고 번져가기 때문에 예뻐요. 자, 여기도 좀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모아진 걸 그렸는데 다섯 입장으로 그렸어요. 다섯 입장인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거를 다시 한 장을 더 그려내 볼게요. 그럴 때는 아주 간단하고 쉽고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자, 이거는 보라로 좀 보이게 또 해볼게요. 이 부분에서 이쪽을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요. 이쪽을 연결해도 되는데, 자, 이 꽃잎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쪽에서 제가 한번, 어머, 이렇게 하나 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짠 하고 어때요? 이렇게. 자, 여긴 보라색이 많이 나왔죠. 제가 블루를 많이 안 섞었죠. 어머, 이건 초록색인데 어떡하죠? 이 블루를 섞어서 여기가 얘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같은 꽃송이의 꽃잎장이니까. 그래서 살짝 연결해주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쪽도 올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쪽으로 해줬습니다. 자, 초록색으로 꽃줄기. 자, 이파리를 터치를 먼저 보여드리고 꽃줄기는 편안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색의 농담은 늘 내셔야지 여러분들이 예쁘고요. 색의 변화로 인해서 꽃이 너무 생동감 있게 보이고 싱그럽고 이러니까 항상 색의 변화 농담 주세요. 자, 여기서 줄기가 이렇게 오겠죠. 아, 줄기를 먼저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시는 게 편할까요? 여기서 사이사이도 올수 있지만 어때요? 간편하게 찍고 내려오세요. 내려오시고 잎을 할 때는 약간은 넓혀서 이렇게 넓게. 자, 두 번에 와도 됩니다. 자, 여기서 선을 나는 넣어주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또 하나는 좀 짧게 그려가 볼게요. 이쪽에서. 여기서도 내려가, 올라서 이렇게 좀 펼쳐지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래 놓고 이 잎과 잎 사이의 색깔이 얹어서 강하게 올 때는 물감의 양을 많이 쓰시면 됩니다. 조금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자, 이렇게 이파리와 이파리를 교차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런 데를 연결해주고 싶을 때는 어때요? 꽃받침으로 살짝 이 이파리 썼던 걸로 터치해주시면 간단하고 쉽게 그려지는 튤립 한 송이 마무리했습니다. 아주 쉽지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다이 방법을 택하면 쉽게 그리실 수 있고요. 반드시 화선지에서 많이 연습이 되면 이 붓을 가지고 물감을 바꿔서 원단에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서 쓸수 있게 되니까 쉬운 생활 수목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배워보세요. 그러면
재밌고 즐거우실 거예요. 저는 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 꽃마음 들고 또 만나러 오겠습니다. 봄이라고 하지만 바람이 좀 차요. 건강에 항상 유의하고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내가 건강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좀 해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도 꼭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화이팅 하고 힘내고 또 예쁘게 여러분하고 꽃그림을 통해서 때로는 멋글씨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가 또 꺼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